네, 이재명 박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헛 웃음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아직 네, 좀 안 됐죠? 좀 있으면 된대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간 해왔던 걸 보면 네.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면 네. 약간 이제 무책임 정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항상 전 정부 탓을 이제 하는 또 이번에도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 정부가 뭐 제대로 또 못했다. 미래를 네, 이런 얘기 과거는 묻어두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실 아시겠지만 이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했다기보다는 민간에서 네. 당사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양심적인 시민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걸 수십 년 동안 지금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사실은 예. 이 국가가 이제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게 국가가 이제 완전히 뭐 이 찬물을 끼얹는 뭐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책임을 잘 안 지면 국민들은 국가가 책임져 줄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이렇게 안 되면 국민들 마음은 헛웃음 나오신다 그랬잖아요. 네. 쓸쓸해지죠. 아직 가을도 아닌데. 이제 봄인데 네. 꽃피는 봄이 왔는데 네. 국민들을 좀 쓸쓸하게 만드는 예, 이런 형태가 지금 또 나타난 거 아니냐? 미래를 위해서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서 그러셨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과거 예. 과거에 매몰되지만 예. 이 용어가 뭐 이 논란이 있더라고 이런 표현을 누가 쓴 거냐 논쟁은 분분하지만 우리 국민들 잊지 못하는 말씀 하나 있죠 역사를 네. 잃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떠들어봤자 네. 과거와 현재라는 게 없으면 미래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예 그냥 대통령이 네. 죄송합니다만 막강하죠. 그렇지만 임기 5년 이 수백 년 역사의 이런 도도한 무게를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직시라고 그러죠. 정확한 어떤 이런 파악 속에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잠시 5년이라고 하는 짧은 그 권력이라는 것에 좀 어떻게 보면 도취돼서 네. 그런 역사적인 것들의 무게들, 네.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현대 한일 관계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아, 너무 이렇게 전략적이지도 못해요. 이런 네.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승만 때가 나아. 아, 그렇죠. 차라리 과거에는 예를 들면 세게 할 거 하고 요구할 거 요구해서 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일본의 양보를 사실 많이 끌어냈었습니다. 예. 뭐 역대 정부 이거는 꼭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맞습니다. 보니까 예. 아. 제가 이번에 이 정의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또 과거에는 또 한국이 어떻게 됐건 일본보다는 좀 못 살았으니까.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한국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말씀하신 관계가 이제 변했어요. 예. 일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학자들도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이제 관계가 변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경쟁 관계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지금 사실 뭘 더 얻어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아베 때. 네. 2019년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 허약함이 드러난 거거든요. 옛날에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예를 들면 맞서면 일본이 뭘 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랬죠. 이런 역사가 때는. 있었어요. 수십억 달러의 뭐 차관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이제는 더는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나 니네한테 수출 안 할래. 그렇지. 되게 옹졸하고 나약하고 허약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일본 안에서는 야, 일본이 이제 지금 과연 선진국이 맞냐. 경제 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국민소득이라든지 아, 저희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들 계속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런, 하여간, 일본도 지금 달라지고 있고, 국제관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별로 얻을 게 없는. 저도 그래서 어젯밤에, 예. 저는 곰곰이 생각한, 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예. 한 인간으로서. 예.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예. 그 무식함은 용감하다. 예. 어? 어? 예. 이런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럼요. 크루거 이펙트라 그래서 예. 예. 이 무식한 사람은 예.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예. 어?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할 가능성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 뭐라도 남겨야 된다 내가. 아.
그게 무식하니까. 예, 왜냐하면 전반적인 이 역사를 살펴놓고 보면 지금 이 뭐라도 남긴다라고 하는 게 이정표를 남기는 건지 오점을 남기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네. 인식이 서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혹시 예. 시청자분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게 예. 무식하다는 것은 뭐 학교를 안 나왔거나 예? 아니면 공부를 안 했거나 그렇죠. 들은 머리에 들은 게 없다라고. 예. 아예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무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류 대학을 안 나왔거나 뭐 대학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예.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판단 능력. 예. 이런 부분이 없는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예. 어저께 하여튼 두 시간 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예.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크로그 이펙트라 그래서 예.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고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 무식이라는 게 배우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현대민주주의의 지도자로서의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이런 거잖아요. 두루두루 넓게 소통하고 얘기를 듣고 역사적인 이런 관계 그렇죠. 속에서 배우고. 전략적 사고 속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뭐 한일 공동선언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다 이게 그런 게 녹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또 할 수 있었던 지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문구 하나가 들어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무슨 불가역적 아니 왜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왜 우리가 왜 불가역적인 걸 받아들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일제 35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다 파악도 못할 엄청난 손실과 피해와 여러 가지 반인권적, 비인권적 행동들이 행태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그게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한국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이 필요해서 그 돈 받아서 뭐 해야 되는 시기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가 이렇게 급해서 자꾸 이런 방식으로 먼저 나서고 이런 방식으로 합의해주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진짜 이해를 못 해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우리 65년도에 한일협정 맺을 때 이 청구권 개념 안에 일단은 개인들에게 다 일일이 배상 보상을 못 하니까 국가가 좀 받아서 그것들을 나중에 국가가 경제 성장하면 배상 보상해 주겠다 이런 논리가 밑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좀 연세를 많이 드셨고 또 아시겠지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너무 지금 이 피해를 많이 지금 후손들까지 왔잖아요. 네. 그럼 국가가 법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예우해주고 지원해드리고 하면서 일본하고의 이 지금 배상보상의 이 문제는 사법부가 이미 판단을 내렸잖아요. 한국의 네. 사법부가 이 정도 판단을 내렸을 정도면 진짜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 투트랙인 거죠. 아, 너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제 때 고통받은 국민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 국가가 나서, 이제 국가가 이 정도 컸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드리면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예우하고, 지켜드리고, 그 대신 이분들은, 난 일본한테 사죄 꼭 받고 싶다. 사실은 돈, 뭐 미쓰비시 이게 뭐 1인당 1억이라는데 지금 1인당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 당시 일제 35년에 고통받은 것들하고 생각해보면 뭐 군함돈이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영화로만 봐도 끔찍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진으로만 봐도 끔찍한 일들이 그러면 이건 이분들이 사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뭐 국가가 너무 한일 관계 때문에 좀 어려우면 그런 부분은 국가가 좀 빠져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독립운동했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예를 들면 예우해드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이제 컸잖아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왜 굳이 한일 관계랑 엮어서 돈은 우리가 내고 그것도 우리가 내 책임은 빼게 해주고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분리시키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건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아요. 외교부 관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정부냐는 거죠. 제가 무책임 정부란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어제 한국 일본에 왔잖아요. 예, 예. 담대하게 해결하라. 양보하라. 예, 예.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아니, 거예요. 아니, 궁금한 게 그럼 우리가 뭘 얻을 거냐.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 나온 일본 신문, 일본 학자들의 발언들이 한국이 얻은 게 없다. 저도 이걸 보고서 네. 이 저희가 너무 기가 막힌 웃음이 나오지만 네. 야, 이런 국제관계가 어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뭐가 되든 주고받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고받을 거, 보니까 이미, 뭐, 반도체 이런 진영에서 나와, 소부장 수출 규제 했잖아요.
영향 미미하다. 이거 규제 풀린다고 해도 이미 국단화 많이 했다. 우리가 다 해냈잖아요. 예. 그 뭐냐면 그러면 경제적으로 얻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도 예. 그것도 화이트 리스트 배제도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 예. 협상 개재해 보자. 개시해 보자 수준이야.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산자부는 며칠 전에 이미 예. WTO 취소한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중단할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진짜?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뭐 한일 간에 민간 교류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류 여전히 가고 우리 지금 뭐 일본에 엄청나게 예. 관광객 많이 간다고 얘기하고 뭐 서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보통 한일이 뭐 지금 뭐 전쟁에 무슨 뭐 위협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남는 게 뭐지? 그럼 저 남는 거는 임기 중에 셔틀 외교라 그러죠. 일본에 한번 초대해줘서 사진 찍고 가서 그렇죠. 그건 뭐냐? 네. 인정받는 거예요. 일본한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아, 내 말이 헛나올 뻔했어. 우리 욕을 하면 안 돼. 예, 예. 가서 인정받는 거야. 그렇죠. 아,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정치권에게, 일본 국민에게 아, 나 윤석열이 이렇게 갖다 바쳤습니다고 인정받으러 가는 거야. 치아 받으러 가는 거야. 조금 더 나가면 사실 아시겠지만 한일 관계는 언제나 미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 미국에서도 타락받겠죠. 미국은 그치. 역사상 언제나 한일 관계가 그냥 역사적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냥 원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미국 정부의 끊임없는 그렇죠. 미국도 민주당 봉화당 상관없는 일관된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일본 잘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대리해서 해라는 거지. 예. 한국 알아서 예. 어? 예. 옛날 그렇죠. 가스라 테프타 우리가 이제 빠질 테니까 니네가 좀 해. 야, 돈도 많이 들고 예. 귀찮아 죽겠어. 예. 그리고 이제 대만이라든가 중국 같이 견제하자. 예. 어? 그런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아 이제 무슨 한일 한미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칭찬받는 뭐 약간 누가 예 한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이게 모르겠습니다. 요 현대 외교가 이제 물론 아직도 그런 게 좀 있겠죠. 네. 뒤에서 이뤄지는 네. 뭔가들이 네. 주고받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모르죠.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을까? 아니 우리한테 대마도를 줄까요? 아니면 독도를 포기할까? 전 그런 거 할 리가 없거든요. WTO에서도 예. 알아서 중단시켜. 예. 그리고 이제 한미일 군사 훈련도 예. 사실상 우리가 일본하고 왜 군사 훈련을 왜 해야 돼요? 아, 그럼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그 군사 산업에 있어서 예. 5위예요. 맞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는 미국이 있어요. 예. 한미 군사 동맹만 잘 꾸려 나가면 돼요. 맞습니다. 또 그 일본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일본의 이익이지. 그럼요. 더군다나 역사상 저희는 우리나라는 일본을 방어해 준 셈이잖아요. 과거 냉전기에는 놓고 보면 그렇죠. 중요하신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저래 저희는 35년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해방 이후에 지금 한 60년, 70년 이 역사에서도 저희는 일본을 과거 냉전 시기에는 방어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해 맞습니다.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방어해 주고 있는 거지, 사실. 예. 우리가 돈 받아야 돼, 방위비.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서로 물론 이게 참 어려운 거긴 하죠. 받아 우리는 받을 게 많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저쪽은 받을 게 없다고 얘기하고. 이게 보니까 역사를 놓고 보니까 물론 우리 90년에 뭐 고노 남아, 무라야마 남아처럼 또 오부치 우리 공동선언 이런 것처럼 약간씩 시기적으로 또 일본의 소위 말하는 이제 고위 정치인들이 네. 이제 한마디씩 좋은 얘기를 우리의 좀 마음을 좀 달래주는 얘기를 했어요. 달래주는 얘기. 예. 근데 이 시기를 잘 보면 1990년대에 다 이게 뭐냐면 일본이 정말 휘청거린 일본이 장기 불황에 들어가서 일본의 자민당 일당 독재가 해체되고 뭔가 일본이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 그러니까 외정이라고 외치라고 하는 부분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별로 인기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일본 정치인들은 네. 1952년에 우리가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했거든요. 한일 외교 협상을. 그때부터도 수석대표로 왔다는 인간들이 했던 말이 뭐라고 일본의 조선 통치는 조선이 은혜를 입은 측면이 있다. 65년에 한일협정 맺었잖아요. 예. 이때 수석대표 온다는 사람들도 뭐 창씨개명도 조선인을 동화시켜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기를 위한 조치로 나쁜 일이었다고만 할 수 없다. 하물며 한국이랑 협상하러 온 협상 수석대표들이 50년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45년에 해방됐으니까 52년이면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런 얘기 하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기 아닙니까? 패전국으로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전체 뭐 지배층, 일본의 지배 엘리트들
일부 양심적인 시민을 제외한 뭐 상당히 이런 분들의 마인드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본 식민지 지배가 한국을 키워줬다는. 예, 그 관점이 있었던. 전형적인 것이 우리 학계에서 식민지 근대화로.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치겠는 거는 네. 일본은 그럴 수 있죠. 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면은. 좀 자꾸 이게 변명을 대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받쳐주고 있고. 예.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 과거에 파시즘도 네. 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독일을 지배한 거잖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뭐 세종시에 그 무슨 목사님이가 뭐 그 뭐 일장기 예 일장기건 그분 등장하는데. 야, 우리 사회에도 이제는 이런 게 어느 순간 이렇게 만연하고 스며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 아니, 때린 놈이 사과하고 때린 놈이 배상하고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싹 사라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피해자가 잘못해서. 맞은 사람이. 예. 이게 학교 폭력의 논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이런 폭력적인 논리가 지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한명 한일 관계 설명할 때도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무슨 뭐 옛날에 흔히 뭐 사색 땅파가 어쩌고 맨날 이런 얘기 이제 그 전형적인 말씀하신 식민지 사관들인 거잖아요. 네. 조선 니네가 그 모양으로 했으니까 고종인 모양으로 말이야. 예. 민씨왕후가 예. 어? 그렇죠. 요물이래서 그렇죠. 망했다. 이런 식의 설명들을 은연중에 내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저는 좀 의아했어요. 아니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당에서도 적어도 한두 명쯤은.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부친 할아버지 다 친일파의 후손들이야. 그 피와 그쵸? 그 분위기가 예.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이 특히 권력 지배층들이 있다라는 예. 거. 이 사람들이 얘기는 못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럴 때 딱 튀어나오는 거야.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 과거는 묻어두고. 예. 이것들이 지금 한일 청구권 협정 얘기하는데 그것도 청구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배상이나 배상, 보상이, 보상이 아니고, 아닙니다. 예.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그때 파리 강화에 예.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도 아니 좋다 이거야. 예. 그래 좋아. 박정희는 돈이라도 받아먹었어. 윤석열은 돈이라도 받았어. 도대체 뭐야? 예. 그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박정희 돈이라도 받아먹어서 그렇죠. 박정희 전두환 때는 그런 요구를 통해 받아서 돈이라도 받았어요. 아, 뭐 포항 제출을 세우고 예. 고속도로 세웠어. 그렇죠. 그나마 예. 저희는 지금 사과도 못 받았지만 저희는 지금 뭘 뭐야 해야 돼요? 뭘 한 거야 도대체 이게 어? 완전 갖다 바친 그러니까, 거야 어디 후쿠시마 수산물을 받아야 되나 우리는 참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민정 이 청구권이라는 것도요 저희 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뭐 무상 3억 유상 2억이라는 예, 역사가 예. 있잖아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현금으로 딱 준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일본에서 기계 이런 것들을 그냥 보내준 겁니다 한국에다가. 뭐 그게 의미가 없다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 원조나 이런 원조 경제학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네. 경제적 의존과 종속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1980년 90년대까지도 일본 경제에 대한 의존이 되게 맞아요. 컸어요. 우리가 결국은 일본 기계 들여와서 외국의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고 우리 네. 안에서 다 저 공해 일으키고 네. 노동자들 다 네. 초과노동해서 희생해서 결국은 일본에 기계값 물어주는 방식으로. 왜? 초기에는 이렇게 일본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자력으로 이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극한의 대단한 민족이란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피눈물 나는 이것도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역사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려와 인식이 없는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 좀 살만해졌으니까, 우리 이제 그 돈 안 받을게. 우리끼리 어떻게 뭐 해볼게. 이게, 폼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고, 그렇잖아요. 지금 네. 피해를 입은 건 국민이었잖아요. 국민이죠. 예. 네, 국민이었잖아요. 죽었고, 끌려갔고. 그렇죠. 처참하게. 근데 우리나라라며요. 우리 국가잖아요. 이게 남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편이어야 되잖아요. 내 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해자 편이야. 예. 아, 돈 좀 이제 있으니까 내가 줄게. 너 좀 맞았지만 맞은 수준입니까? 제가 이 방송에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당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강제동원 예. 피해자들이죠. 너 돈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괜찮으니까 돈 줄 테니까 조용히 해. 쟤랑은 내가 좀 가서 좀 친하게 지내고 한 잔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러면은 국민들 마음이 쓸쓸하죠.
이게 국가냐 이게. 그렇죠. 외롭죠. 이게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방송 진행하면 계속 국가란 무엇인가. 이 무책임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 언론을 봤을 때 일본은 네. 그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 문제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예. 그거 싹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한국은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 이거 갖고서 예. 또 언론에서 양쪽의 입장. 뭐 예.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획책되는 거예요. 언론자 짜증스럽고요. 저는 그것도 또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어차피 이제 한중일이 지금 때에 따라서 너무 좀 과도할 정도로 뜨거워지는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네. 뭐 애국주의라고도 하고 민족주의라고도 하고 다 국수주의라고도 하는데 네. 사실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하고 필요해요. 좋죠. 설립 관계는 게 좋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이렇게 나서 버리면 오히려 반일 감정, 민족주의가 더 끌어오르죠. 아마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한 바대로 못 갈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예. 역대 대통령 박정희도 말이죠. 그 반대했던 한일청구권협정에서도 그렇죠. 방일 못했습니다. 예. 일본 못 갔어요. 예. 가서 정상회담 못했어요. 예. 일본 가서 정상회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명박도 못 갔어요. 예. DJ만 갔어요. 예. DJ는 그때 그 통전화 사죄를 받아냈거든. 사과도 아니라 사죄를 받아냈다. 오부치한테. 예. 그리고 선샤인 팔로시를 지지한다라는 것까지 예. 받아냈다고. 맞습니다. 어? 그 문화기로 하자. 예. IS가 어협정 안 된다 그러는데. 예. 그렇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간다 그래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일 관계 봉헌 안 될 겁니다. 저는 단언해요. 우리 역사에서 봤거든요. 예. 예. 아, 현대에서도 강원 양면이에요. 네. 어떤 관계가 일방적으로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친하게도 좋아요. 지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너무 이게 무장해진 거예요. 전면적인.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재용 네. 박사님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상당수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네. 전혀.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예.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그렇죠. 과거를 묻어두고 가해자가 일제 식민지 지배가 정당화되고 그렇죠. 가해자가 우리를 때리기만 했습니까? 네. 죽였죠. 그렇죠. 끌고 갔죠. 참혹하게 부려먹었죠. 그렇죠. 이러한 과거는 그래. 그럼 니네들 니네 잘 살게 된 거 아니야? 이러한 사실을 놔두고서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가 돼? 미래지향적 관계 얘기하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야 진짜 당신들이 한번 그렇게 당해봐. 과거를 묻어두는 건요. 예. 저는 감히 상상도 안 되지만 정신석의 할아버지가 만약에 예. 강제징용을 그렇죠. 당했었다고 생각해봐. 그 미래지향적 관계가 나와요. 예. 그렇죠. 당사자만이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과거를 묻어두는 걸 저희가 우리가 국가가 감히 아니야, 할 수가 내가 없습니다. 그래. 용서하지. 예. 그래. 90대 그 저희 할머님의 양금도 할머님의 그 외침을 제가, 우리가, 저희가 조용히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로지 그 양할머님의 정말, 근데 지금 오히려 더 지금 화가 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돈 몇 푼 먹냐고. 예. 그거 받으려고 지금 이거 한 게 아니다. 진짜 사죄를 받고 싶어서 한 거다. 근데 왜 이런 감정을. 그 사할린 강제 노동 수용소에 네. 있었던 얘기, 그 처참한 얘기, 예. 그 끌려갔던 얘기, 한두 명이 아니죠. 100만인가 200만이 끌려갔어. 강제 노동, 그걸 어떻게 예. 묻어줄 수 있습니까? 맞아. 심지어는 다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기록을 열어보고 땅을 파보고 해보면 계속 유골이 나오고. 1894년도에 예. 얘네들이 경복궁을 침략했어요. 예. 동학농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30만인가 40만을 학살했어요. 예. 몰아놓고 전라도 지역에 그렇죠. 몰아놓고 지네들 뭐 저 예. 해군 발달을 했다라고 배 지키고 거기에 몰아넣었고 우리나라 농민들을 30만 40명을 지노사이드죠 학살했어요. 예. 역사상 보면 마을마다 이거 밝혀지도 않았어요. 예. 마을마다 들어가서 네. 동학 농민도 했던 분들 연관된 분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였다.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식민통치 해야 되니까 맞아요. 저항하니까 조금이라도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싹을 잘라버린 거죠.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밝혀지도 않았는데, 먼저 알아서 나서서 사과 안 하셔도 돼요. 퉁치는 거야, 완전. 예. 미래로 가야 되니까. 아, 내가 나 초청해주면 가서 내가 예. 고맙다고 인사드릴 테니까 예.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인정받는 대통령이 돼버린 거야, 이게. 아니, 그 미래 청년기금은 도대체 누가 원해서 이걸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 유학생들 돈이 없어, 그렇게. 예. 아니, 제발 그러지 말자니까요. 10위 경제대국이면,
그냥 우리가 주면 됩니다. 우리 국가가 청년들한테 돈이 그렇지. 없으면 왜 이런 건 왜 만들어가지고? 이게 마치 그 구한말에 그 친일 계례 정권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잘 아시겠지만 거의 일본 출장소 정권이 만들어지는 분위기야 지금. 이게 역사가 반복됩니다. 예, 맞아요. 반복돼. 예.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야, 뭐 이게 다 옛날 일이야 이렇게 이 방송 보기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우리 저희의 일생의 삶에서는 없을지도 몰라요. 한 100년 사는 인간의 삶에서는. 그렇지만 얼마 안 된 일이에요. 1945년이 100년이 아직 안 된 일이에요. 그전에 임진왜란이 이걸 생각해보면 이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역사책 열어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똑같은 일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반복될까 싶을 정도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왜 자기네들이 때만 되면 사과하냐 그러는데 독일 얘기 좀 해주시죠.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 아유, 뭐 아시지만 폴란드에 가서 유태인무역에 예, 가서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실은 일본의 하토야마 전 왜 수상인가요? 그 예. 민주당 쪽에 그분도 예, 예. 우리 저희한테 한번 사실 하긴 했는데 그분은 수상 때 안 오고 아니죠. 예. 예. 하여간 빌리 브란트 총리가 그리고 그건 정말 너무 상징적이었던 거고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사과하고 계속 배상하고 독일은 수상이 되면은 예. 총리가 되면 폴란드 가서 사과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그 누구죠? 그 여자 총리 했던 분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메르켈. 예. 메르켈은 수시로 갔어요. 그렇죠. 메르켈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예 대사라는 얘기까지 붙였어요. 예. 끊임없이 사죄하고 맞습니다. 사과하고 독일 학생들한테 국민들에게 절대로 그런 일 하지 그렇죠. 말라고 얘기하고. 예. 독일이 그래서 사실은 유럽연합에 또 맹주가 될 수 있었던 그렇죠. 이유가 그래서 유럽의 평화가 그렇죠. 생긴 그런 거죠. 사과. 이 경제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말하는데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이놈들은 무슨 지네들이 때만 되면 사과해. 사과 제대로 한 번 적어 없으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독일은 여전히 유럽의 맹주로서 유럽연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쇠락, 쇠퇴일로. 그러니까 점점 더 불안감은 네. 커지고 네. 옹졸해지고 점점 더 저는 DJ 때 그걸 못 받아내는 것 같은데 일본 천황이 사죄해야 돼요. 천황이 상징이었다고 일본 식민지 집의 상징이 뭐 천황이 일종의 종교였거든 걔네들. 예예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뭐 창치기명하고 뭐 나중에 태평양전이 일어났을 때는 절하고 그랬잖아요. 예. 천황을 향해서. 그거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역사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으니까 일본이 이제 천황이 그게, 예. 사죄를 받아내야 진정한 사죄가 되는 거야. 예. 일본 놈들이 다 사죄하는 거라고. 예. 근데 그런 걸 할 생각은 안 하고 아 그래 좋다 이거 퉁치자 그래 퉁칠 것까진 좋아 그래. 예. 돈이나 좀 받아내. 그것도 못했어. 예. 다 갖다 바쳤어. 그래서 저는 너 잘했어. 이 3월 예. 16일 가서 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예. 너는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일본에서 인정하는 대통령이야. 예. 예. 그러니까 싸우자고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평화적 싸움은 그럼요. 저희가 사과를 예. 제대로 받아낼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예. 없다는 거죠. 네, 권현진님 예. 고맙습니다. 아휴. 진짜 이런 얘기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 미래 지향적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저희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위안부 합의도 정말 그런 치욕이 없다라는 맞아요. 말을 하면서 예. 분노를 했었는데 분노했었지. 이게 아직 10년이 안 됐잖아요. 이게 2015년인가요? 네. 근데 이 일이 지금 10년도 안 된 시기에 또 발생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최소한 그 재단에 일본 정부가 돈을 낸다는 냈지.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눈치 봤지. 예, 이번에는 근데 우리 정부가 돈을 대고 기업들 팔을 비틀어서 나중에 받고 일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고 이런 예. 아, 참.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거는 인계점에 자꾸만 차게 만드네요. 존경하는 각하님. 알겠습니다. 자, 이재인 박사님. 예. 분노와 흥분 가라앉히시고 예. 학교에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하십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